형 어떻게 됐어요? 털렸어. 어? 뺏겼나? 뺏겼나 보다. 뺏겼어요? 어. 일단 세종대왕님 앞으로 와요. 망했어. 알았어. 아야. 야, 사람 없는 대로. 야, 흥분하면 안 돼. 신호등 형! 빨리 제발! 아 신호등 진짜! 아 미치겠네 빨리! 야 신호등 아 없는 대로 가봐! 잠깐만 여기 아, 자유로 타! 자유로 타! 야 올릴 뻔! 야 올릴 뻔! 이제 막 잡히죠! 해봐요! 아 진짜 신호등 빨리 죽지 않는 대로! 제발! 야 나 이렇게 큰 눈을 가진 게 처음이야! 야 흥분이야 진짜! 미칠 것 같아! 야 자유로 타! 주인공이야? 야 빨리 얘기해봐 우리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라니까 지금! 영어 속자만 주인공이라고! 야 너나 나나 이거 지금 처음이잖아 정글방에 들고 야 나 이거 게릴라 코스 때 이게 처음이야 야 멀리 가자 최대한 빨리 가자 멀리 가 공항 가? 야 어떻게 KTX 타가? 야 빨리 타 기분 할 것 같아 야 맘 안 그래 KTX 타 아 가자 죽어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이 앞에서 주인공은 야 아우 미치겠네 아우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열심히 해야 돼 아우 어떡해 맞지마 누구야 명수형 하 야 예 형 야 이 상도덕도 없는 놈아 예 야 이 자식아 하대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형 미안해요 형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훔쳤는데 어 어떻게 훔쳤는데 야 마음을 긁다가 둘이 힘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 어딨어 아 미안해요 형 아 이거 어떡하지 미안해서 일단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형 정말 죄송합니다 형. 저희는 추격전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진짜 잘 살게요 형 형구나.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진짜 막 명수야 네가 빨리 왔으면 안 뺏겼잖아 아이고 추격전에 그런 건 비밀이지 네가 영상통화하다가 보고 딱 넉넉히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너 걔네 짰지? 뭘 짜 그래서 하한테 두 개 다 뺏겼어? 뒤에다 실어놨었잖아 두 개 지금 가방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말이야 두 개 다 뺏겼다고? 그래 원래 네 개였다며 두 개는 있지 이봐 형 나한테 보여준 거 가짜 가방이지? 그러니까 형이 어차피 지금 하하가 가짜 들고 간 거 아니야 똑똑하네 어? 똑똑하네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너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너도 이제 사기꾼이니까 너 가방 어딨는데 저 아까 영상통화 보여 가방 안 가졌어? 형 안 가졌잖아 가방들은 다 차에다 뒀나 본데 그 가방 무겁지? 둘 다 겁나 무거워 좋아 들어봐 그리고 이거 봐! 어, 그렇지! 어, 미치겠네! 이거 봐! 어, 대박! 아, 역도는 아니야, 미쳐! 야, 우리 주인공 맞아? 어. 주인공 맞냐고! 맞다니까! 주인공! 야, 그리고! 아, 미쳐! 빈가방은! 어. 야, 테두리 붙었다. 이거 금색이고! 그래, 이거 금색이야! 아, 관찰력 있네! 형, 한강에서 라면이나 먹을까? 야, 일단 우리! 미쳐도 떡볶이 갈래? 야! 나는 언제 들어가야 된다니까! 소문 나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데인데 다 알려준단 말이야! 돈 벌었다고 쓰면 안 돼? 나머지 그럼 가방이 여섯 개네? 그러니까 하하가 두 개 가져왔고 그렇지 지금 형이 두 개 나 하나 그래. 하나는 누구야? 홍철이 하나 갖고 있잖아 그게 여섯 개지 그럼 여섯 개 홍철이가 가짜를 주고 있구나